안녕하세요. 물리 김연한입니다. 네, 오늘 60회 변리사 시험 1차 물리 10문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이제 해설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얘는 이제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실과 연결된 상태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주제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실이 끊어진 다음에 A하고 B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속력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과 관계된, 즉, 운동량, 보존을 정리를 이제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최종적인 질문은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 자,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 질문 때문에 당연히 힘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A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력, 실이 팽팽해져 있을 거니까 장력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수직항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직항력까지 표시를 하고, 자, 여기에서 그럼 추가적인 힘이 더 있나 봤더니 장력, 중력,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밀어내는 힘, 이렇게 세 개의 힘이 A에 작용하는 힘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등속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 중심을 향하는 성분과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으로 힘을 분석을 하게 되면, 아, 특히 장력 T 중에 일부가 원 중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장력 중에 또 Y 성분이 존재를 하니까, 자, 이건 이제 TX라고 표현하고 얘는 TY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TX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으로는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고 사실상 정지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Y 성분은 평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과 장력의 Y 성분의 합, 윗방향힘들의 합이 아랫방향인 중력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각도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수직항력과 그럼 T의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 각도가 30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T 코사인 30도 요 두 개의 합이 중력과 크기가 같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즉 T의 X 성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그 I 같은 경우에는 T 사인 30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아니면 이제 요 각도가 60도니까 T 코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된다. 원운동 반지름이 2분의 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분의 L분의, 자, 그러면 여기가 질량, 그럼 이때 이 원운동 속력은 V0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V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mg가 등장하는 거 확인했고요. 아, 그리고 이 자리 때문에 특히 구심력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을 째려봤을 때 n을 답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면 이 t 코사인 30도에 해당하는 거, 얘는 일단 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아이를 요쪽에다가, 여기 어차피 t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수직 항력의 크기가 그럼 mg 마이너스, 자, 코사인 30도 먼저 곱해 놓을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t, 그죠? 그러면 이제 t가 사인 30도 요 2분의 1이 요로 또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럼 분모값이 4분의 L이 나오니까 올려버리게 되면 L분의 4MV0의 제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에는 V를 표현을 해야 되고 V0은 제가 만든 미지수니까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연산이 필요한 게이 V0를 V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B하고의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충돌 과정에서 추가적인 외력에 의한 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부딪힌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부딪히기 전에는 얘가 빠져나올 때 V0로 빠져나왔을 거고, 그럼 부딪힌 다음에 총 질량이, 그러면 여기가 B의 질량이 3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질량이 4m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V0가 4V가 돼야 되겠죠. 충돌 전후의 운동량 합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4V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요건 어차피 한번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32루트3이 요 자리에 등장을 하게 돼요. 32루트3에 해당하는 거를 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강체역학 쪽에 이제 회전역학 빼고 평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평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써먹든 알싸먹든 알짜임은 0이다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알짜 토크는 0이다,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벽에 지금 딱 요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힘에 대한 알짜임은 0이다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윗방향의 힘이 F1 있고요, 그 다음에 F2의 Y 성분이 있고요. 요건 그냥 바로 계산할게. 2분의 루트2 F2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MG가 아랫방향으로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Y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F1 더하기, 자, 지금 알짜임은 0이다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Y방향 먼저 F1 더하기 2분의 루트2 F2, 요게 mg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x 방향도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F2에 x 성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또 x 방향 힘이 어디 있냐면은 벽에 이렇게 이 막대가 닿아 있기 때문에 막대가 벽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벽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생략하고, 그럼 반작용으로 벽도 막대를 밀겠죠. 이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벽이 막대를 미는 힘을 N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벽이 막대를 미는 힘이, 그죠? 그러면 요것도 역시 코사인 45도 붙여주면 되니까 2분의 루트의 F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알짜 토크는 0이다. 자, 이제 여기서가 약간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회전축을
문제에서 대놓고 지정하지 않는 한 요거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문제 풀때 유리하게 편한 쪽을 잡자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벽이 막대 가는 힘 관심 없거든요. F2분의 F1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로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전축이 벽에 닿아 있는 지점이니까 F1에 의해서 회전하려는 방향 이렇게 되고요. MG에 의해서 회전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럼 MG가 만드는 토크는 2L 곱하기 MG고 F1이 만드는 토크는 3L 곱하기 MG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이 정도 쓰지 않아도 암산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F1이 3분의 2M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추로부터 거리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3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버렸더니 굉장히 알짜 토큰 0이다라는 그 관계에 대한 게 짧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럼 F1 구했기 때문에 F2만 몇 MG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그 관계는 나 지금 N 안 구할 거니까 이 아이 안 써먹을 거고요. 여기에 있죠. 얘가 3분의 2MG에 해당하는 걸 넘겨버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씁시다. 루트 2분의 1 F2가 그럼 3분의 1MG가 되겠고요. 따라서 F2가 그러면 3분의 루트 2MG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F1은 앞에서 구한 바와 같이 3분의 2MG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F2분의 F1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마지막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라는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아이는 앞에서는 이제 강체역학 쪽에서의 평형 문제였으면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형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이제 유체역학 내용이 들어갔죠. 부력을 이용을 해서 평형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사람의 이제 질량은 72kg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냐면은 짐을 들고 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요 얼음이 완전히 딱 잠겨 있었었는데 그죠? 그런데 짐을 물에다가 던졌더니 얼음이 살짝 48분의 1만큼의 부피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됐다. 요 조건이 문제 푸는 핵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의 밀도와 얼음의 밀도 주어진 건 이제 계산하는 데 도구로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사람의 부피도 주어져 있지 않고 짐의 부피도 주어져 있지 않고 얼음은 이제 부피의 일부분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얼음의 부피 정확한 값은 표현이 안돼 있으니까 미지수 어떤 뭐 V1, 사람의 부피 V2, 짐의 부피 뭐 V3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기호를 만들면은 식이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하게 되면은 짐을 이만큼을 던져버렸더니 그러면 요만큼이 얼음이 위로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물에 잠겨 있었을 때 해당하는 부력이 제거가 된 거죠. 아,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력이 짐의 무게
중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짐의 무게를 뭐 그냥 mg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 관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mg라는 게, 자, 그러면 원래 형광펜으로 칠한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했던 그만큼의 부력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부력 쓸 거니까 유체 밀도 g 그리고 그만큼의 부피가 48분의 1. 자, 얼음 전체 부피는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둘게요. 얼음 토탈 부피를 V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관계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야지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짐의 질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나로 변한 거에서 이걸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가 상황에서 평형 관계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니면 가가 하필이면 V가 싹다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가 그럼 총 중력이 72kg 더하기 짐의 질량 G 요만큼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음도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얼음 밀도 나와 있죠. 그럼 얼음의 밀도 12분의 11로 G 얼음의 부피 이러면 이게 얼음의 중력에 해당이 되죠. 이게 총 아랫방향의 중력, 얘가 부력과 크기가 같다. 요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M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V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소거를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거를 할 거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입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기 이제 MG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MG 있으니까 얘를 넣어야지 하게 되면, V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고, 요 자리를 몇 mg의 스타일로 대입을 해주면은 요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얘는 얘하고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72 더하기 mg, 요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2분의 1 로지 V,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지 V라는 게 48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48로 들어, 이 숫자만 계산할게. 48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4가 나오죠. 그죠? 우변에 이제 4가 나왔고, 얘딱 등장이 돼 있으니까 그럼 72 더하기 m이 4m이야. 요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5m이란다. 3m이 72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4kg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열역학 문제 중에서 요게 열기관. 그 중에서도 사용하는 거는 열 효율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용 개념은 되게 짧고 단순해서, 이거 풀릴 것 같은데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풀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좀잘그 전체 전개 방식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여기서 요구하는 거를 위에 있는 열기관 1과 2의 각각의 효율에서 어떻게 유도해야 되지? 이런 걸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열 효율은 기본적으로 흡수한 열 대비한 일의 양이죠. 자, 이게 또는 1-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열기관 1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0.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0.4라는 효율이 흡수하는 게 QH고 방출하는 게 QM에 해당이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W1. 자, 그리고 또는 1-QH분의 Q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기관 2가 0.3의 효율을 갖고요. 얘가 흡수한 거는 QM이고, 한 일이 W2. 자, 또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QM분의, 그쵸? QC. 마지막에 C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질문이 요거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걸 이제 하나의 열기관처럼 취급을 했을 때열 효율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봤더니 QH분의 W1 더하기 W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W1 더하기 W2.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어차피 이두 아이밖에 이용할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W1과 W2의 합.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물론 이제 위에 식에서 그냥 유도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W1이 뭐죠? 얘와 얘의 차이값. W2가 뭐죠? 얘와 얘의 차이값.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굳이 적어드리자면 얘가 QH-QM이고 얘가 QM-QC란 말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버리면 뭐가 남는다? QH-QC가 남습니다. 아, 그럼 어차피 QH분의 QH는 1이니까 1-QH분의 QC가 되겠죠. 물론 이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흡수한 게 QH, 마지막에 방출한 게 QC이기 때문에 열 효율의 기본 요식에서 그냥 바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저는 한번 유도를 해봤고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 둘에서 좀 찾아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때 약간의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넘기시면 되죠. 그러면 QH분의 QM이라는 게 0.6이 되고요. QM분의 QC라는 게 0.7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분하게 찾았냐 안 찾았냐가 실전에서는 이게 손이 나가지 안 나가지 이런 걸 결정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같이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여러 개 있는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개론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해였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데 이게 잘안 되는 건 저도 알지만 얘는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대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막 관계를 찾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풀리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했었어야지 이게 한 번에 잘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QH분의 QN과 QN분의 QC를 찾았다? 그럼 이 둘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0.42가 되죠. 답은 0.58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출제된 물리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 회로 쪽이 자기 전공의 주된 분야인 분들은 이런 걸본 적이나 연습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손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축전기에 대한 직류회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는 A에 저장되는 최종 상태에서의 전하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럼 축전기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적인 의미 있는 게 요거죠. 전하를 쌓는 장치니까 쌓여있는 전하량이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 이렇게 될 건데, 이 나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렬 연결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2번 단자를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을 할 건데 A하고 B가 이미 충전이 되어 있는 걸 연결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너무 진하긴 하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선이 얇아가지고. 보시면은 요만큼 있죠, 요만큼. 그러니까 정전기적 기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만큼이 이제 금속 도체인데 얘가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하의 교환이 있을 수가 없지요.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두 개의 전하량 합이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직렬 연결은 중성, 그러니까 충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거나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충전하고 충전이 되어 있고 하나는 충전이 안돼 있는 축전기에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이미 두 축전기가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끊어진 부분은 외부하고의 관계에서 전하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전하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 요 안쪽에 이 고립된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즉, 마이너스 QA 제로하고, 그 다음에 QB 제로하고의 합,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최종 상태에서, 그러면 그 끊어진 부분이 마이너스 QA, 그리고 QB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QA 그리고 QB 요거의 합이 원래 값이랑 똑같아야 돼. 이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제공해 드렸던 해설은 그날 이제 급하게 이제 제가 원래 혼자 문제 풀던 스타일로 풀다 본걸그 그대로 싫다 보니까 요게 이제 문제 푸는 약간의 편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해설을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것까지 정리하는 건좀 오바인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좀 기본에 가깝게 만들어서 해설을 좀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찾았으니까 2단계로 이제 넘어갈게요. 2단계로 넘어갈 건데, 요때 이 아이를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종 상태에선 이렇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 A 쪽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QA-QA라고 되어 있으니까 QA만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B 쪽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QB-QP니까 QB만큼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전하가 쌓여 있기 때문에 A에도
전압이 걸릴 거고, B에도 전압이 걸릴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의 이동은 없을 거고요. 그럼 키르요프로 돌려서 한번 읽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요 전지의 기전력 전압과 A 전압 그리고 B 전압의 합이 같은 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얘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Q는 CV라는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CA분의 그러면 A에 저장된 전하량 그리고 CB분의 B에 저장된 전하량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요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답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조잡스럽기는 해요. 막 구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싹싹 바뀌어놓고 5번이 나 골라줘 이렇게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충전이 안돼 있는 축적이었어 5번이 답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고립계가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충전된 전하량 자체가 조금 다른 걸로 취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나는 QA라는 게이 답에 요구되고 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등으로 정리가 돼야 돼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없는 기호가 QB는 없어요. 아, 그러면 얘를 QB에 대해 가지고 즉 QB가 그럼 QA-QA제로 더하기 QB제로거든요. 이만큼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선지에 있는 기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CA분의 QA 더하기 CB분의 요 자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QA-QA0 더하기 QB0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QA 남겨놓고 싹 넘겨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QA로 있는 건 일단 묶어버리면은 그럼 얘랑 얘 있기 때문에 그럼 CA 곱하기 12분의 통분 CA 더하기 12 요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i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CB분의 그 마이너스 QA0 플러스 QB0 요렇게 되죠. 요게 뭐다? 입실런이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전개가 끝났으면은 QA만 남겨놓고 넘겨서 정리한 걸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일단 입실런에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직렬 연결에 알고 있는 그 합성된 거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CA 더하기 CB분의 CA 곱하기 CB가 붙고요. 그래서 입실런에 붙어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똑같아요. 이 뒷자리 후반부가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넘겨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 뒷자리만 볼게요. 그럼 CB분의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QA0 마이너스 QB0. 그럼 곱하기 얘 넘길 거기 때문에 그럼 CA 더하기 CB분의 CA 곱하기 CB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지워지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번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서 1번을 이렇게 신중하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이 유형을 풀어본 적이 없으면 손이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짱돌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 로렌츠 에임이라고 해도 되고 대전된 입자가 등속 원운동 하게 되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실려 있는 굉장히 흔한 예죠. 요런 아이는 꼭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델타 V로 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로 뭐 2V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V였어. 그럼 이제 3V로 가속이 되는 거겠죠. 전이차가 3V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델타 V로 가속이 될 거야 라고 표시도 되어 있고 문제에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었던 이 전하가 델타 V로 가속이 될 거다. 그럼 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 값이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만큼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였고요. 요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 들어가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mv제곱. 자, 숫자 다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2분의 1 여기가 3kg 곱하기 v제곱. 요렇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요 자기장 영역에는 등속원 운동을 하니까 요때 등속원 운동을 한다 기본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내용이 이제 반지름 이용할 거랑 그냥 한번더 V 좀 지워가지고 그럼 반지름 원동 반지름 R이 QP분의 MV다. 뭐 여기다 대입해서 지워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은 원운동 반지름 3m고요. 그죠? 전하량이 2쿨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장세기 4테슬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질량 3kg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V가 8m/s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8m/s니까 그죠? 계산만 이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답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반드시 가져갔어야 될 만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7번 문제, 전자기 유도 문제로 이것도 좀 다소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을 한게 금속거리의 저항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저항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 전류가 일정한 게 I가 흐른다라고 그랬으니까 I는 R분의 V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I라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유도 전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는 유도 기전력을 표현을 하는 거. 자, 그럼 뭐 가문의 수는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이라고 할 건데, 자, 지금 문제만 좀 신중하게 읽으면은 이게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만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냐면 여기서 이동하고 있는 동안은 안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이 사각 고리가 완전히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이때까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이 조건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만 하고 있어 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조 기전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델타 t 동안에 그러면 고리 입장에서는 총 자기장 변화가 나오는 방향으로 b였는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b만큼 변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2b 곱하기 면적은 이제 l 제곱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이제 그 풀이에 있는 것처럼 좀 지워야겠다. 얘가 이제
유도규전력이 생기는 동안은 이렇게 걸쳐 있는 거니까 요 라인에 걸리는 BLV, 요 라인에 걸리는 BLV 요걸로 따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요걸로 만약에 이제 따졌다라고 하시게 되면 V라는 게 없는 거니까 V만 뭘로 바꿔주면 된다? 델타 T 동안에 L만큼 이동했겠죠.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니까 여기가 델타 T분의 L이 될 거고,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얘하고 방향성. 그러면 오른쪽에 걸쳐 있는 아이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요. 왼쪽에 걸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감소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런 방향성이 되죠.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방향이라 이두 개를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 B, L, 요 자리가 델타 T분의 L. 요렇게 되죠. 그럼 요게 유도기전력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요렇게 봐도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다 금속고리 전압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넘겨가지고, 아라고 같이 넘겨가지고, 즉, 사실 이제 얘는 이제 다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숫자가 안 붙어 있고, B 앞에만 2가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B 앞에만 2 붙어 있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요것도 본 적이 없으면 조금 낯선 문제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면 위리에 의해서 상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 요걸 구해달란 얘긴데,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물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보기에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까? 요런 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은 요거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조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한 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느 내용이랑 겹치냐면, 물 밑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출발한 빛이 빠져나올 때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기에는 얘가 좀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할 때, 요런 걸 따질 때, 요 조건, 세타가 좀 많이 작아라고 뒀을 때, sin B가 탄젠트 B랑 똑같아 라는 굴절 법칙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계가 얘가 겉보기 깊이고 얘가 실제 깊이면은 H 프라임이라는 게요 굴절률 1n이라고 했을 때 굴절 곱하기란다. 요 H를 n으로 나눠준 값만큼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은 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굴절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빛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때 속력을 C라고 합시다. 유리로 들어가면은 속력이 느려져요. 1.5분의 C로 이제 느려지겠죠. 굴절률이 크니까 속력이 작아질 거니까,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제 속력이 다시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느려진 구간이 있죠. 느려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이 구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느려졌다, 안 느려졌다는 내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C로 쭉 움직였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유리보다 얇은 두께를 이동을 하게 돼요. 이 1.5분의 1만큼의 효과로. 그래서 3cm 두께가 아니라 1.5분의 3cm. 해서 이 두께가 내 입장에서는, 빛의 입장을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 즉 2cm의 두께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cm니까 1cm가 짧아진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요거보단 1cm 앞에 있는 걸로 우리는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잠겨 있는 물체가 떠 보이는 그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이게 글씨가 안 보이죠? 따라서 O에 대해 가지고 유리 쪽으로 그러면 1cm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성 이론이죠. 그 중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니까 얘는 상대성 이론 강의 등으로 정리한 적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산을 시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그 정리한 거를 좀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답을 고르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옳은 것을 먼저 골라야 되는 게 1번이죠. 1번. 광속은 누가 봐도 똑같다. C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1번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요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개념이에요. 광속 불변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5번. 각각 그 관측자 관성계라고 할 건데 그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관측되는 게 각각의 물리 법칙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세하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고요. 그래서 1번, 5번을 빠르게 커트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빛의 속력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면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교재에 소개는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해버리면 질량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얘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게 되면 질량 값이 무한대에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질량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를 측정 불가능한 값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력은 C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커트하셔야 되고. 그리고 2번, 3번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2번, 3번에 골라야 되는데, 이건 제목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시간과학에서는 시간 지연, 내지는 시간 팽창, 길이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 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도 있고 질량 증가 효과도 있는데, 요두 개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런 상대성 이론에 따른 현상들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그게 키포인트인데, 상대적으로 정지한, 즉, 모든 관찰자는 자기는 정지한 걸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지한 아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진행하는 걸로 관찰을 해요. 이때 강의 중에는 그 시간이 작다, 크다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분과 50년이라는 비유를 했었죠. 누가 동일한 사건을 측정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5분이 지났고, 어떤 친구는 50년이 지났다면, 50년 지난 아이는 폭삭 늙었을 거니까
즉 시간이 엄청 빨리 진행한 거죠. 그죠? 그럼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다.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다라는 거는 시간이 작다라는 거고 내 시간 값이 더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길이 수축 관계에서 정지한 아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의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짧은 걸로 관찰이 됩니다. 상대성 이론에 고유 땡땡이 고유 땡땡이 이런 말 나오는데 그 고유 값이라는 게 원래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일 때 원래 시간이라는 얘기니까 B가 측정한 자기 시간이라는 얘기죠. B가 측정하기에 자기 쪽 공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원래 시간으로 측정이 될 거고 그럼 A가 측정한 시간은 아, 즉 A가 보기에 B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럼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진행해야 되니까 B의 시간이 작은 값이고 A의 시간이 큰 값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13분의 5가 곱해졌기 때문에 틀렸죠. 더 큰 값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방향 길이만 고려했을 때 A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그럼 자기 길이란 얘기겠죠. 아무 일도 안 생긴 길이. B가 측정했을 때는 길이가 짧아진다. 수축된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컴퓨터 산란 실험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는 출제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산란식 자체 얘를 그러니까 이 전제 정도를 물어봤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된다라는 부분과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부분을 물어봤으면 뭐 요 정도를 물어봤어도 상당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 증명의 중간 과정을 물어봤거든요. 물론 제 책에 요 식이 그대로 있기는 해요. 물론 제 책은 요 람다분의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가 이제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두 개를 합성해서 정리한 중간 과정에 요런 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그 전자 이제 질량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쪽의 표현에 대한 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MC 제곱에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전자가 요 질량 있죠. 여기서 M은 전자 질량이라고 한 게 이게 정지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충돌에 광자하고의 충돌에 의해서 속도를 상당한 속도를 가질 거기 때문에 충돌한 다음에 질량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로렌츠 인자와 질량의 곱 원래 질량의 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서 여기도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출제한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좀 달라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H람다분의 C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광자에너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파장을 정지질량 C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MC제곱도 H 컴퓨터 파장분의 C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장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부호 이런 게 생각이 났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골라 이걸 이제 사실상 암기하고 있으면 답을 골라줄 수는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답 구성도 매우 못마땅하기는 하죠. 그죠? 다 기호적으로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만 조금 조금씩 바뀌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답을 뭐 이거를 설령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건 외우지 마세요까지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실제로 이제 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호 정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고를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편법적인 요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해설 영상에 담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이 전개 과정의 중간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합한 중간식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고요. 푼다라기보단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까지를 이 조건만으로 쭉 정리해서 유도하는 것 자체는 시험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는 됐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10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해 드렸고요. 이제 요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61회를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물리라는 게좀 암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시험이 작년, 재작년 정도로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맞출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아무리 물리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라고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꼭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강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다 따로따로따로 있는 아이들 같지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잘 설명해 주면서 전반적인 빌드업을 할수 있는 강의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험에 적합한 수준까지는 정리 및 이해를 꼭 시험 전까지 완성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